세셜 플라워 조윤주입니다. 오늘은 봄맞이 하트 꽃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틀은 미리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곱슬 버들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고요. 그 다음에 잔잔한 꽃으로 사이드에 넣을 건데 이건 마트리카리아라는 꽃인데 그 중에서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미니 장미로 팔로우미라는 장미를 써서 오늘 지금 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팔로우미는 제가 미리 이렇게 다듬었는데요. 보통 이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 이 손잡이 있는 부분 쪽은 잎을 다 떼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가시가 많아서 가시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런 장미나 보면 밑에 밑 부분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걸 떼면 꽃이 빨리 피고 꽃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냥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샴페인은 지금 국화같이 마가렛 종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이것도 지금 바인딩 포인트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하트 만들어 놓은 이 소재가 더 조금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잎도 좀 많이 뗐어요. 그럼 일단 다발을 시작해 볼 건데요. 먼저 가운데 하트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스파이럴로 이렇게 모양을 잡을 거고요. 되도록이면 다발을 만들 때 스파이럴로 잡아주셔야 작업을 해서 모양이 조금 밉게 났을 때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스파이럴은 좀 많은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모양을 잡았을 때 모양이 삐뚤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모양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 모양이 나오게 좀 입체감 있게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조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집에 있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꽃으로도 이런 모양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샴페인을 넣어볼 건데요. 가지 같은 거는 이렇게 이 샴페인은 가지가 되게 유연해서 이렇게 잡아도 부러지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잡았을 때 단단해서 부러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. 또 하트 라인을 돌아가면서 보시면서 그 주변으로 뒷배경이 돼주게 해서 너무 이 틀을 옥제를 가리지 않는 느낌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됐고요.
심어주시고 뒤에도 저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나면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뒤에 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 이 틀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오늘은 배경이 돼줄 수 있는 정도로만 약간 하늘하늘한 느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자, 또 또 이렇게 된 다음에는 가이딩 포인트 부분을 묶을 건데요. 또 묶는 부분, 또 막끈을 미리 잘라뒀다가요. 자, 여기 손 위로 이렇게 네, 끈을 뒤로 왼쪽으로 올린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해서 돌려요.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위로 하나 둘 셋 뭐 리본은 안 하실 거라 이 막끈으로 리본 같은 느낌을 할 거면 두껍게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그 사이로 고리 안으로 손을 놓고요 아까 반대로 했던 걸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딱 묶이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더 묶어주시면 네, 그 다음에 짧게 잘라주실 거예요. 상태에서 이런 내추럴한 꽃다발은 굳이 포장을 할 필요 없이 리본으로 저는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막끈으로 리본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지금 봄이라서 한번 리본을 달아보겠습니다. 보통 집에서 리본을 달 때 리본 길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할 때는 요 보 길이 보 두 개 볼 나오는 나비보 길이에다 묶는 여유분하고 해서 하시면 보통 리본이 많이 허투루 안 나오고 딱 맞을 수 있게 나올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와서 돌려서 묶어주시면 나비보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하트 꽃다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봄날 기분이 좋을 수 있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코로나로 모두들 울적한 마음을 꽃으로 기분 좋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